만약에 어떤 분이 지금 저한테 오셔서 마음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님 밑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영치야 마을 스텝 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어떤 걸 배울 때 너무 잘하시는 분한테 배우면 너무 어렵고 저랑 비슷한데 조금 더 먼저 공부하신 분들한테 배우면 이해가 잘 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헤라님이 풀어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마음 공부를 할 때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지금 저한테 오셔서 마음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실 때 아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이거를 늘 깨어서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은 헤라님께서도 되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보고를 했는데 직장 상사가 이렇게 저렇게 저를 혼을 냈어요. 그러면 그때 보통은 몸에 밴 습관이 있으시거든요. 상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러이런 답변으로 예의를 갖춰서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 계신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행을 하신다면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솔직한 내 기분은 어떻지? 이거를 늘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믿고 너무 나도 같이 소리 지르고 싶고 나도 그 상사를 비판하고 막 평가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잘 챙겨서 인정하는 것 이런 습관들이 되는 게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그런 마음이 들킬까 봐 두려워서 대부분은 많이 누르고 지내세요. 그런데 그렇게 누르고 억눌렀던 내 진심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진짜 챙겨보는 거. 그게 저는 수행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가식으로 많이 사셨던 분들, 저도 이제 두려움 때문에 가식을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진짜 제 마음이 뭔지 찾는 데만 해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있어요. 내 마음을 알고 싶은데 도저히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희 영채마을과 헤라님이 몸치유와 운동을 이제 강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왜 모기가 물리면 아프잖아요. 아프고 간지럽고 쓰라려요. 그렇게 느낌과 자극이 있게 되면 내가 내 감정을 모를 수가 없어요. 짜증도 나고 또 뭐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깨어나려면 자극이 필요한데요.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각종 저희가 소개하는 몸치유를 하는 것들이 가장 몸과 마음을 빨리 깨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구태의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몸을 많이 쓰시고 운동도 하시고 몸치유를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감정을 처음에 수행 시작할 때 느꼈던 게 화나고 힘들고 짜증난다. 거의 이 세 가지만 느끼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잦아들면 좀 편안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운동을 하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요. 어지럽다. 속이 미식거린다. 여전히 힘들다. 사실은 운동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마음을 캐치하는 부분은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을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거쳤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이 그냥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제가 감정이 불명확하니까 저는 몸에서 올라오는 통증, 어디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든지 콕콕 쑤신다든지 이런 것들에부터 그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생각이 줄어들고
뭐라고 그럴까요? 널뛰던 제 정신 세계가 서서히 잦아드는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볼 기본 준비를 한다는 느낌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너무 마음을 오랫동안 버려서 산란하니까 운동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수행자로 진입하는 그 전 단계로 만들어주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은 수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상태가 다 제각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저를 지도해 주시던 스승님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상태가 그랬다는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태와 다를 수 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잘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를 내가 저들보다 더 잘한다거나 비슷하게 따라간다거나 이런 데 두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잘 봐서 내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두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내 상태를 지켜보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헤라님이 우연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가 떴지? 나 뭐가 떴는데 이렇게 괴롭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헤라님은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헤라님이 늘 얘기하시다시피 헤라님도 이 길을 처음 가시는 상태고 마음이 이런저런 것들이 내가 몰랐던 마음들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면 모를 수도 있다는 걸 헤라님마저도 처음에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오히려 제 열등감이 좀 내려가고 제 마음을 보는데 저를 되게 많이 허용하게 됐어요. 잘 모르겠는 나 그리고 남들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러한 제 상태를 좀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 내 감정이 어떤지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수행자의 첫 걸음이고 그것마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누구나 인간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